다른 관련 동창이나 좀 뿌듯하고 또 나한테 도움이 됐다 재밌다 하는 거는 사진 이야기 나눌 때. 그 제가 스냅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찍게 된 계기는 이제 83년도에 중대 대학원 사진과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다들 그렇게 뭐 까르테 브레송 뭐 이렇게 해서 결정적 순간. 여기도 지금 사진들이 보면 거의 노트리밍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서 그 겨울방학 때 한 학기 끝나고서 겨울방학 때 아 나도 저런 이제 스냅 사진을 좀 찍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찍기 시작했는데 한 두 주는 진짜 잘 찍히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재능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두 주 정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아 대학원 때 찍으신 거예요? 네. 아니까 아니지 이거 말고요. 아, 그건 전혀 아, 근데 네. 아 그래서 찍다 보니까 내가 뭘 찍어야 되는지 왜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내가 찍었는데 이게 진짜 좋은 사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아 이거 내가 그 공대에서 과까지 전공하고 욕먹어가면서 왔는데 야 이거 나도 뭔가 좀 해보려고 왔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그거 굉장히 좌절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서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뭐 사진사 보고 그러면 사진들이 다 요만하게 사진 한 장 놓고 지금 로버트 프랭크 해가지고 네. 현대사진의 아버지 네. 그 말이 이해가 되냐고. 전 지금도 그 말을 부정해요. 아직 아버지니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그게 내 사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공부를 많이 하러 다니고 뭐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결정순서 2008년도에 냈잖아요. 25년 걸려서. 그러니까 아 나름대로 이제 아 이론적으로는 좀 뭐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아 나도 이제 이런 거 좀 이용해서 좀 찍어봐야지 그랬거든. 근데 막상 카메라가 옆에 있는데도 안 잡혀요 그때도. 근데 그거가 된 게 아이폰을 네. 탁 들어서 아이폰 들으니까 막말 속된 말로 쪽팔린 것 같아. 안 하면 아이폰을 들었거든? 근데 거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걸 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찍는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문제가 그걸 통해서 해결이 되더라고. 아, 예. 일단은 뭐냐면 그때는 뭐야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 아이폰이나 핸드폰 사진 찍는 거에서 몰랐거든. 그러니까 거의 코앞에 들어가서 찍어도요, 사람들이 거부반응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옛날에 왜 못 찍었나 하는 게 계속 아 그때는 카메라를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네. 내가 거기에 공포가 온 거야. 거부감이 내 스스로가 뭐 네. 그게 해소가 됐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는 나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창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거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 그게 100% 내가 혼자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 고민이 된 거지. 근데 보니까 모든 대가들이 보면 다 선배들 거 다 공부해서 그거를 반복 학습을 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내더라고. 나는 그 앞에 과정을 나는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 책을 공부하고 책 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런 두 가지가 그 아이폰을 들면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책 쓰고 이러면서 그게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기호와 사진의 만남 결정적 순간에서 책을 냈고, 그 다음에 기하학으로 본 데이비드 호크의 콜라주, 그 다음에 듀안 마이클즈의 생각을 생각한다. 이게 그게 언제 다 저한테 충격을 준 사진들이냐면 대학원 다닐 때거든요. 그때 그 전까지는 다 그렇잖아요. 아마추어로 사진을 하다가
대충 몰라가면서 그냥 찍은 거잖아요. 근데 막상 대학원에 와서 뭐 그 이론적인 거, 미학, 뭐 역사 이런 거, 그다음에 처음 보는 대가들의 사진들을 볼 때 뭐 뻥뻥하고는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니 누구지 그 디언 마이클즈도 그렇고 네. 아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진짜 아직도 그 충격 그 사물은 기묘하다.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찍는 건지 예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분야 같이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네. 하나씩 하나씩 이제 깨달아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계관을 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강의하거나 다른 후배나 주변에서 얘기할 때 대가들의 사진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 사람들한테서는 확실한 걸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응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네, 근데 어리버리한 이 저 같은 사람들한테 배우면 네, 어려움이 많지. 대가들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평생교 일본에서 네. 이제 또 교육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어떠세요? 학생들이 또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사람들한테 작년에도 제가 우연한 만남이라는 사진전을 내고 나서 네. 페이스북에도 그랬거든요. 라이카는 죽었다. 자꾸 기계에 자꾸 매달리지. 기술에 매달리고 사진의 본질의 맛을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지금 이번에 디지털 사진 흑백사진전 그 홍대 평생교육원에서 한 한 학기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도 포토샵을 간단한 것만 가르쳐요. 왜냐면 그 이상 가르치면 써먹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시간 낭비할까. 우리는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 거지 포토샵을 기사가 되기 위해서 사진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진을 찍는 즐거움, 본질에 대한 예, 네, 그거를 가르쳐 줘요. 그럼 사진 찍었는데 당신 이 사진 참 잘 찍었다. 왜 잘 찍었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줘요. 그러면은 금세 사진이 들어요. 제조. 저는 앞으로 이게 그 AI 시대가 이제 오는데 네. 그렇게 되면 예. 네, 그 사진술이 처음에 개발 발명될 때도 첨단이었고 네. 전 지금도 첨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그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많은 지금 제가 화사 페스티벌 하지만 그래도 디지털 모니터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사진인데 왜 자꾸 아날로그 방식을 하냐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많은 사진가들이 다계리 타입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했는데 솔직히 여기 지금 내가 뭐 여기 충무로에서 했는데 기가 막히게 뽑아주잖아요. 그 앞으로 시장이 변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특성을 우리 사진가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처할 네.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이 되면 이제는 그 여기 무브먼트도 들어가야 돼요. 움직임. 사진이 아니 마이브릿지가 뭐 한 거예요? 동영상 만든 거잖아. 맞죠. 네. 근데 그건 아니래. 그죠? 사진에서 왜 동영상 다 제끼잖아요? 네. 그러면 안에서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진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진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인터랙티브도 그렇고. 맞습니다. 지금 뭐 AI 뭐 자율주행차 전부 카메라 다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파사할 때도 제가 그 인터랙티브 아트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거기 전부 사진을 끼다 들어가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제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사진도 이제 어떻게 보면 통섭에 대한 개념을 그렇죠.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가들이 진짜로 그 인문과학, 자연과학이 들어가는 기술은 맡겨줘야 돼, 이제는.